자, 오늘도 제가 급한 소식 전해드릴 게 너무 많습니다. 빠르게 좀 알려드려볼게요.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 주주님들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유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님들 그리고 차석필 힘내라고 화이팅이라고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요즘 댓글 정말로 많이 남겨주시는데 정말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댓글이 저랑 그리고 주주님들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항상 정말로 감사드려요. 자, 두산 에너빌리티 바로 좀 시작을 해보면 이번에 굉장히 큰 가격 상승을 보여준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유가 뭐였어요? 원전이죠, 원전. 문재인 정부가 막았던 바로 그 탈원전을 극복해낼 수 있는 어마무시한 성과를 이번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져왔다는 거예요. 이번에 두산이 미국 최대 소형 모듈 원전 SMR이라고 하죠. SMR, 그러니까 SMR 설계업체인 이 뉴스케일 파워라는 기업이 짓는 370억 달러, 그러니까 한화로 한 50조짜리 규모로 SMR 건설 프로젝트의 원자로, 증기발생기, 튜브 등등 주기기를 납품하기로 했습니다. 납품하기로 공급 물량을 2조가 훨씬 더 넘어가고요. 자, SMR이 꿈의 에너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이 원자력 관련주의 전망 자체가 정말로 좋은 상황이다. 자, 게다가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 뉴스케일 파워의 어때요? 초기 투자자죠. 스타트업 시절이었던 2019년 그리고 2021년에 엄청난 자금을 또 투자해주면서 핵심 부품을 앞으로 우리 두산이 납품하겠다라고 계약을 이미 수년 전에 체결을 완료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 기업과의 유대감 자체가 정말로 좋은 상황이다. 절대로 우리 주주님들이 걱정할 만한 그런 관계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리고 이게 또 굉장한 건데 두산은 이제 세계 최초로 SMR 전용 생산 라인을 구축하고 있어요. 그리고 관련 기술도 이미 확보를 완료했고요. 자, 이미 뉴스케일 파워와 SMR 관련해서 큰 기술 개발을 예상해서 7년 전부터 이러한 시스템을 이미 구축을 완료해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좋은 주가 이러한 전망이 있을 수밖에 없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원전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전망이 좋은 거 아시죠? 이제 과거에 제가 이제 이 정치 얘기는 굉장히 좀 잘 안 하는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수주 물량이, 원전주의 수주 물량이 정말로 뚝 끊겼잖아요. 거의 원전 관련해서 수주량이 10분의 1까지도 엄청나게 줄었는데 그 상황에서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러한 원전을 포기하지 않고 원전보다 작고 안전한 소형 모듈 원전인 이 SMR이라면 탈원전의 풍파를 이겨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SMR 분야에 이제 선두주자로 꾸준히 활동을 했는데 결국 이렇게 이번에 꽃을 피우게 된 거죠. 이제부터 시작인 거예요. 아직 상승 제대로 시작도 안 했습니다. 자, 제가 작년 말부터 꾸준히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해서 원전주들 앞으로 좋은 상승을 보여줄 것이라고 꾸준히 말씀을 드렸었는데 드디어 제대로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좋은 상승 앞으로도 보여줄 겁니다. 제가 장담할 거예요. 자, SMR 시장 규모 자체가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400조 원이라고 해요. 400조 원. 말도 안 되는 규모라고 볼 수 있죠. 심지어 대형 이 원전들보다 훨씬 안전하면서 건설비는 어때요? 10분의 1밖에 되지 않아요. 엄청나게 남는 장사라는 거죠. 자, 근데 이번에 테마까지 완전하게 겹치는 타이밍이 온 겁니다. 뭐예요? 인공지능 AI용 이 데이터 센터가 전기 자체를 정말 어마무시하게 잡아먹고 있기 때문에 이 전력 관련주들 어마무시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현재 기본적으로 다들 2배 아니면 뭐 3배까지도 크게 상승 중인데 이 SMR이 바로 AI용 데이터 센터 옆에, 바로 옆에 설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난 이점이 있다. 이 원전으로 에너지를 마구마구 뽑아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대 AI 시대에. 게다가 엄청나게 안전하면서 비용은 10분의 1이라는 겁니다. 무조건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원전 관련주들이 슬슬 움직이는 추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정말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좋은 찬스라고 생각을 드려서 여러분들에게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팔아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 하나하나 전부 다 여러분들의 그냥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실시간 라이브 방송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두산 주주님들에게 오늘의 가격 좀 하락할 테니까 장 시작하자마자 매도해 주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그 영상 잠깐 보고 가실게요. 입니다. 자, 오늘 현재 시각 7시 55분, 이제 56분 정도 되네요. 자, 아직 장 시작까지 1시간 정도 남았는데 오늘 제가 빨리 말씀드린 이유,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가격 자체는 좀 하락을 해줄 겁니다. 매도하실 분들은 오늘 장 시작하자마자 매도를 해주시는 게 상당히 이점이 있을 것이다. 손실을 최대한으로 덜 볼 수 있는 그러한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어제 일단 장 마감하고 바로 수급이 굉장히 많이 빠지는 모습도 보였고요. 자, 제가 이렇게 아침에 라이브에서도 장 시작 전에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조건 장 시작하자마자 매도해 주시고 단기적으로 투자하실 분들은 매도하시고 탈출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기적인 관점이에요. 장기적으로는 아닙니다. 자, 제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면서 계속해서 어디서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해야 할지 꾸준히 무료로 그냥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해드렸고요. 꾸준히 이런 다양한 정보들, 각종 찌라시 정보들도 빠르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이러한 정보들 많이 받아보고 싶고 타점,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아서 수익을 봐야 할지 알고 싶다,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그냥 무료로만 계속해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제가 제 개인 전화번호 그냥 알려드릴게요. 개인 전화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집중해주세요. 자, 010-4094 그리고 8575로 두산 에너빌리티니까 그냥 쉽게 두산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이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아야 할지 현재 전망 자체는 어떠한지 각종 정보들, 찌라시 정보들은 또 어떠한지 하나하나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아침에 남겨드리고 있어요. 오늘 아침도 남겨드리고 왔습니다. 미리미리 받아보시고 지금 1시가 좀 아까운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자체가 굉장히 오래전 한 7년 전부터 꾸준히 준비하고 있던 이런 SMR 관련 주식이기 때문에 지금 엄청난 상승 이제 초입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좋은 구간에서 사시고 좋은 구간에서 매도하시면서 수익 잘 쌓아가시면서 좋은 가치로 좋은 투자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좋은 기회라 제가 이번에 무료로 그냥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 변동성 진짜로 심해질 겁니다. 당장 오늘만 해도 변동성 굉장히 심해요. 자, 이제는 제 개인 채널 우리 차석필 방송만 봐주시는 우리 구독자님들도 벌써 900분이 넘어가셨습니다. 꾸준히 봐주시는 분들이 구독자 900명이 넘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겠죠? 제가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타점에서 똑같이 매매를 하는 거,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같은 타점에서 매매를 하면서 저도 꾸준히 상위 1%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키움증권 어플이고요. 키움증권에서 꾸준히 상위 1%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자, 이번 달은 3만 등만 해도 1% 안쪽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자, 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신 것 같고 3만 등이나 조금 보잘 것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꾸준히 1%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으니까 저의 도움 필요하신 분들 꾸준히 제가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팔아서 수익을 봐야 할지 꾸준히 알려드릴 테니까 최선을 다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알려드릴 테니까 제가 전화번호 여러분들 알려드렸죠. 이 전화번호 문자 두산 에너빌리티니까 그냥 두산이라고 써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 각종 정보들, 전망들 꾸준히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아침 8시에서 9시 정도에는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그때쯤 집중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주주님들이 그리고 걱정 자체가 너무나 많으신 것 같아서 이 대응 전략도 따로 제가 PPT 자료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해서 대응 전략 따로 44페이지 분량으로 정리를 해왔고요. 그리고 SMR 원전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주식도 한 개 제가 가져왔습니다. 자, 바로 이 종목도 알려드릴게요. 설명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 차트는 세종메디칼이라는 그러한 기업의 과거 차트인데 이 기업이 좋은 기업은 아니었지만 이 차트만 일단 좀 차트만 봤을 때 굉장히 공격적인 세력들의 매집봉이 관찰이 됐고 하락 구간에서도 꾸준히 매집봉을 보여주면서 거래량도 올라주는 전형적인 세력들이 대놓고 매집을 하는 그런 차트였습니다. 결국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다가 4배가 넘는 큰 주가 상승이 나왔죠. 이러한 세력들이 대놓고 매집하는 주식은 주가 상승이 향후에 굉장히 크게 있을 수밖에 없다. 자, 근데 진짜 포인트는 이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 원전 관련 수혜주도 이 세종메디칼의 차트와 너무나도 똑같이 유사하게 생겼다. 굉장히 큰 공격형 매집이 굉장히 큰 거래량과 함께 들어와줬고 하락 구간에서 꾸준히 매집봉 보여주면서 거래량 계속 띄워서 올라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 원전 관련주, 전력 관련주 테마가 시작된 후에는 거래량이 상당히 터지면서 상승할 준비를 이미 끝마쳤고요. 이미 조금씩 상승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지금 게다가 시기가 어떤 시기입니까? 미국 시장 계속해서 신고가 만들어주면서 수급이 굉장히 풍부한 상황이고 원전 상승 시기와도 겹치고 수급 자체가 정말로 많이 들어와주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무조건 큰 폭등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자리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평소에도 진짜로 이러한 종목들 많이 발굴을 해서 우리 주주님들 수익 볼 수 있게 도와드리잖아요. 이번에도 꼭 좋은 수익 무료로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냥 알려드리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의 개인 전화번호 알려드렸죠. 종목명 필요하신 분들은 문자로 그냥 매집주니까
매집이라고 써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명 따로 보내드릴 건데 그냥 제가 유튜브로 공개를 하고 싶어도 먼저 드린 우리 구독자님들께 좀 죄송스러워서 문자로만 보내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분명히 대응 전략 파일 자체가 필요하신 분이 있으실 겁니다. 이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해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팔아야 되고 다양한 정보들 알려드리고 있지만 그래도 불안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대응 전략을 따로 크게 만들어 와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는 겁니다. 이렇게만 따라하셔도 손실보기는 굉장히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보다 안전한 전략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러한 대응 전략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문자로 그냥 대응이라고 써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전략지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주주님들 위한 이 매집 주도 매집 추천주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두 개 드리고 있죠. 하나는 우리 HLB 같은 임상 관련 바이오 주식이고요. 다른 하나는 AI 관련 반도체 주식이 하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천천히 하나씩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 매집주는 바로 바이오 임상 관련 매집주입니다. 현재 사실 제가 제일 기대를 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요즘 HLB 덕분에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또 핫한 상태죠. 이 종목도 현재 임상 3상 결과를 앞두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까지 계속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그리고 200일선에서 저항을 맞고 돌파를 하지 못하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줬는데요. 이번에 엄청난 거래량을 동반을 해서 결국 돌파에 성공을 하고 엄청난 지지 구간을 현재 완성을 한 모습입니다. 이미 상승 파동까지 완성이 됐고요. 추세까지 상승 전환에 성공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거래량이 터진 이 구간들이 사실 세력들의 공격형 매집 구간이라고 볼 수 있고 하락할 때도 꾸준히 거래량이 어느 정도 나와주면서 매집의 흔적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죠. 현재 가격은 최소 세력들의 평단가 아래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좀 빠르게 매수를 하시는 게 유리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차트상으로도 다음 저항 구간까지는 아직도 30%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 지지 구간에서 매수를 좀 해주신다면 임상 관련 호재가 없어도 30% 정도의 수익률을 볼 수 있을 확률이 좀 굉장히 높고요. 임상 3상에 대해서 호재가 나온다면 어떻게 된다? 이번 HLB도 좀 똑같았죠. 임상 관련 호재 특히나 3상은 주가에 어마무시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이미 시장에서는 유명합니다. 현재 HLB 주가를 좀 보시면 작년 12월부터 임상 3상 관련 호재가 터지고 3달 만에 주가가 거의 4배 가깝게 상승을 보여줬죠. 이 매집주도 현재 똑같은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못해도 30% 임상 관련 호재가 터진다면 전고점을 좀 깨주면서 3배 이상은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저점이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부터 상승 랠리를 좀 이어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빠르게 받아가서 수익 내보시길 바래요.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문자, 매집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명 빠르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추천드린 매집주 엑셀러 하나하나 다 정리를 좀 해두고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론 100% 확률로 전부 다 상승하는 건 아니더라도 손실은 적게 수익은 최대한 크게 만들어가면서 수익금을 쌓아가는 구조니까 이번에 수익 빠르게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AI 관련 매집주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주반도체 주식이 몇 달 사이에 10배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죠. 이것도 AI 관련주인데 이번에 제가 알려드릴 종목도 바로 AI 관련해서 굉장히 강하게 흐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해온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AI 관련주이고 저전력 반도체 관련주인데 최근에 어버브 반도체랑 제주 반도체가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도 저점 대비 2배밖에 상승하지 않은 소외주입니다. 제주반도체에 비해서 같은 재료인데 아직도 상승을 조금밖에 안 했고 매집의 흔적까지 이렇게 대놓고 보여주고 있는 주식이라서 강하게 단기적으로 크게 상승할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앞에 보시면 장대 양봉에 거래량이 크게 발생하면서 상승을 보여줬었는데요. 후에 윗꼬리가 생기면서 매물이 이 구간에 정말 많이 쌓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상승에서 거래량이 전 구간에 비해서 굉장히 또 적게 나타났기 때문에 현재 세력들이 14,000원 부근까지 물량을 장악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7,000원에서 14,000원 구간들을 세력들의 매집 구간이라고 봤을 때 세력들이 아직 물량을 매집 중이나 가격을 상승시키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거래량을 봤을 때 이미 물량 자각이 다 끝난 걸로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박스권 돌파만 해준다면 대부분의 매집주가 최소 2에서 3배 정도 큰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종목도 100에서 150% 이상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역시나 제가 공유드린 종목들은 전부 제가 다 직접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매일 상황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이미 물량 장악이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부터 크게 상승을 시작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이 종목 빨리 받아가셔서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상단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010-4094-8575로 문자 매집이라고 써서 보내주세요.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명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